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니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. 제니의 없으면 안 되는 아이템들을 오늘 한번 싹 가져왔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소개를 할게요. 자,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얼마나 해졌는지 한번 새거였는데 이렇게 됐어요. 제가 진짜 자주 애용하는 그런 머리끈입니다. 이거는 오늘 머리카락이 좋네. 제가 여기 머리가 좀 많이 끊겨가지고 수시로 머리를 빗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꼭 필수템 중 하나입니다. 이거는 이것도 갖고 왔어요.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띠인데 잠깐 써볼까요? 이거는 진짜 요즘 제 착 아이템 중 하나인데 아니 그렇게 이게 도날드 걸? 이름을 모르겠네? 이게 제 아이템인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, 세수하고 이럴 때 앞머리가 내려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이렇게 머리를 올려주는 편입니다. 괜찮게 잘 나오고 있는지요? 이거는 몇 번 소개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젤링이라고 하는 건데, 그러니까 항상 어깨나 이 고관절 이런 데 마사지를 하는데 꼭 쓴답니다. 그래서 제 가방에는 항상 있어요. 일할 때나 차에 들고 다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. 다음! 양말! 양말을 365일 신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. 수현 양말은 갖고 와봤고요.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맞춰보세요. 가위인데요. 문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택배가 왔을 때나 뭔가 택을 잘라야 될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, 아,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지? 다 좋아해도 돼. 나 너무 좋아하는 게 많은가? 스티커예요, 여러분. 다 진짜 돌아다니면서 모은 건데, 사실 이거보다 한 3개가 더 있는데 친구가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너무 밍밍하다 이러면 그냥 하나씩 붙여주는 그런 편입니다.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지 저도 참, 아직 제 안에 소녀가, 소녀죠 저. 아직 티네이저 마음이 있나 봐요. 아,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? 짠. 가까이 보여. 이거는 그냥 진짜 가방에 있어서 꺼내왔는데 액세서리들을 여기 넣고 쏙 껴주는 편입니다. 요즘 자주 쓰는 이.. 이거 해야지. 오늘도 발랐어요, 이거. 이제 거울이 필요하니까. 어머! 입을 좀 발라볼게요. 되게 없어졌는데 말을 안 해주셨네요, 감독님. 이제 좀 낫네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개가 남았는데 물수정 중 하나예요. 이건 되게 특별하게 보이시나요? 물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되게 힘들게 구한 아이인데 이렇게 제 손에 올려놓고 생각도 하고 저만의 의식 같은 아이템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충분히 한 것 같다고 약간 혼나서 이제 좀 그만하려고 하고요. 팬분들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인데 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긴 힘들지만, 어우 너무 이쁘다. 지금 팬이 하나 찍어도 돼요? 배터리 없어요. 근데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틈틈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아 이건 좀 부끄러운데, 그냥 아주 가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컬러 스프레이랑 페인트로 그린 건데 제목이 아직 없어요. 혹시 제목이 떠오른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오늘의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재밌는 게 조금 더 생길 예정입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유튜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봐 주셔서 감사해요. 요즘 막
가끔 이렇게 다니면 어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되게 부끄러워서 잘 말을 못하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. 그러면 약간 어린이 방송 느낌으로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아 끝나죠? 진짜 귀여운 걸 하나 해야지 끌 수 있어. 아 어, 진짜요?